오늘은 혈액을 맑게 하고 배변 활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점나도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나도나물은 전국의 시골 논밭이나 길가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햇볕이 잘 뜨는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랍니다. 이른 봄을 알리는 터줏 식물로 척박한 환경 조건에서 대부분 한 해살이로 살아가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여러 해살이로 살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석죽과로 풀잎이 꼭 콩나물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또한 쥐의 귀를 닮았다고 해 잎채라고 부릅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무리를 짓는 군집 성향을 띠고 있으며 카메라를 확대해 보면 보송보송 잔털이 많고 앙증맞기까지 합니다. 겨울을 나고 이른 봄 눈이 내릴 때도 볼 수 있는 월년초여서 이 시기 때 봄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웰빙 음식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특히 콩을 발효해 만든 집된장국에 넣어서 먹으면 항암효과가 상승하게 되고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또는 살짝 데쳐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초고추장이나 된장 무침을 해서 비빔밥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암환자들은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녹즙을 내 먹으면 몸에 활력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냉이나 쑥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감칠맛과 향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이른 봄이 지나면 다른 귀한 나물들도 하나씩 올라오게 되는데 점나도나물은 주로 정월 때 보름 전후로 해서 채취해 먹어야 건강과 입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 성분에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칼륨이 매우 풍부하고 단백질과 무기질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점나도나물은 소화액을 분비시켜 위장의 소화력을 촉진하고 식욕 증진과 미각 개선, 숙변 제거 및 변비 등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약한 핏줄의 혈맥을 강화시킬 수가 있으며 몸에 활력을 주고 청혈작용이 좋아서 피를 투명하니 맑게 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한방에서는 이채와 지갑채라는 한약명을 쓰고 위장기능 강화와 지방살 제거 인뇨작용, 해독 및 소염 등에 적용합니다. 민간에서는 성질이 차가워 열을 잘 내려준다 해서 감기와 기침 고혈압에 사용을 하고 몸이 자주 붓는 부종을 가라앉힐 때 쓰입니다. 또한 각종 인체 내 세균성 질환을 예방해서 성인병을 돕고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주는 효율적인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간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며 간조직의 지질 성분을 감소시켜 지방간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또한 만성간염과 간경화를 막을 수가 있고 간과 비장이 종대하는 간비종대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점나도나물을 꾸준히 드시면 좋고 건조시켜서 차나 약재로 달여서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반찬이나 술안주로도 매우 좋아 매 끼니마다 먹으면 헛배가 자주 불러오는 복수증과 복부팽만 증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폭식증이 사라지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내장지방과 나이살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비타민의 함유량이 많아서 눈에 좋은 영양소들을 공급해주어 결막염과 시력 증진, 눈을 보호해서 피로감을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점나도나물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이뇨를 촉진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신부전증과 전립선염, 요도염 등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높은 항산화력으로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 생성을 감소시켜 피부톤을 밝게 만들 수가 있고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점나도나물 달인물은 피부염증이 있는 곳에 살살 발라주거나 하루 3번 나누어 마시면 피부염증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로 습진과 아토피, 종기, 화상, 마른 버짐 등을 치료할 때 쓰기도 하는데 이때 생잎을 잘게 집지어서 붙이거나 뜨겁게 달여 씻어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나도나물을 비롯해서 봄철 나물 종류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번식 활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일반 약초 식물에 비해서 나물은 독성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특히 노인이나 환자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장과 간장, 췌장, 소장, 대장의 오장육부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고 대소변으로 배설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성을 잘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배변이 부드럽게 나오고 막힘이 없게 되기 때문에 꾸준히 오랫동안 먹으면 그 어떠한 큰 병에도 쉽게 걸리지가 않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중풍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나물 종류들은 피를 맑게 해서 혈관을 이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상 가깝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병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약초들을 찾아서 조금씩 사용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장수하는 비법이 되기도 합니다. 점나도나물은 뿌리와 줄기를 모두 채취해서 서늘한 그늘에 말려 3~5g 정도를 뜨거운 물을 붓고 식수나 차처럼 수시로 달여 마시면 됩니다. 또는 바로 채취해서 녹즙을 갈아서 요구르트와 우유를 혼합해 마시면 내장 복부 비만과 지방살을 없애 전체적으로 체중 감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점나도나물은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성질이 냉한 편이어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설사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